안녕하세요. 윤쌤 다락방의 윤쌤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5월 달에 가정의 달이기도 하죠. 감사의 달이기도 하고 또 스승의 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캔버스 액자를 준비해뒀어요. 자, 이렇게 뒤에 다이소에서 한 2,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준비를 해봤고요. 감사 문구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스킹 테이프로 테두리를 장식을 했고요. 이것은 스티커예요. 또 문구점에 가니까 이런 예쁜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티커로 붙였고, 이건 리본을 제가 접어서 양면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파스텔로 칼로 가루를 내서 휴지로 폈고요. 아무래도 밋밋한 것보다는 이렇게 장식을 하고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자, 일단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늘 사랑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사각촉 매직이에요. 사각촉 매직이 진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한번 써볼까요? 잘 나오는데요. 자, 가늘고 굵게 리듬감 있게 써주시면 됩니다. 늘 여기가 공간이 작아서 다 두껍게 하면 예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강조하고 싶은 데만 좀 두껍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가늘게 해주세요. 그냥 모서리로 가늘게 쓰시면 돼요. 자, 강조하고 싶은 부분만 좀 두껍게 하시고 늘 사랑으로. 이게 캔버스 액자가 약간 천 같아요. 그래서 매끄럽게 써지진 않더라고요. 자, 이런 데가 좀 울퉁불퉁하다 싶으면 좀 이렇게 색을 칠해주면 됩니다. 늘 사랑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어울리는 문구 같아요. 함께 두껍게 가늘게. 좀 리듬감 있게 써주면 더 좋겠죠? 이렇게 반듯하게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해주셔서 이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네. 이응이 이게 약간 울퉁불퉁해서 동그랗게 하기가 힘들어요. 약간 사각처럼 썼습니다. 함께 해. 굳이 예쁘게 잘 쓰면 좋겠지만, 잘 쓰지 않아도 감사의 마음이 담기니까요. 하나 써서 이렇게 집에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쉬어서. 이런 식으로 감사드립니다. 두껍게, 가늘게. 감사. 드립니다. 매직 소리가 사각사각 소리가 좋은데요. 이게 천이 종이가 아니라 약간 천 같다 보니까 이 여기가 좀 부족한가요? 자, 이렇게 됐어요. 늘 사랑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 여기다가 자기가 뭐 뭐랄까요. 자기 이름을 쓰면 좋겠죠. 저는 윤샘다락방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이왕이면 선물로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본인 이름을 써서, 윤샘, 뭐, 자기 이름이 뭐 0이다, 0이라고 쓰면 되겠죠. 리을도 그냥 한 번에 나눠서 쓰시지 말고, 비읍도 이렇게 한 번에 쓰셔야 글씨가 좀 매끄럽게 잘 나오더라고. 자, 이런 식으로 됐네요. 그러면 한번 또 여기도 이렇게 장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꽃그림을 한번 넣어볼까요? 이건 색연필이고요. 이 색연필이 또잘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그 소리가 아주 사각사각 납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살아있는 것은 다 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하물며 바람마저도 바람 소리를 내죠.
나무도 가만히 있으면 나뭇잎 소리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좌우지간 이렇게 살아있는 거 개미도 소리를 내고 아주 작은 물체임에도 불구하고 다 소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들이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예쁜 소리들을 다 내요. 자기만의 고유의 소리. 그래서 가끔은 아, 우리 사람도 자기 색깔을 내는 것도 좋고 자기만의 주장도 좋고 자기의 그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도 가끔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한 가지 색보다는 좀 다양한 색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손에 느낌 닿는 대로 저도 색연필로 한번 칠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결이 있어서 결이 굉장히 예쁘게 살아나는데요. 좋은데요? 여기에 살짝 명암을 넣어주려면, 자, 보이신가요? 진한 색으로 이렇게 한번더 살짝 입혀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색연필도 예쁘게 잘 나와요. 꼭 진하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 다 메꾸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끝부분만 살짝살짝 칠해주셔도 느낌이 살아나는데요. 자, 여기가 좀 허전해서, 자,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노란색으로. 노란색으로 하려더니 부러져 있어.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약간 테두리가 노란색이 연해서요. 좀 진한 색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연한 부분은 좀더 진한 색으로 살짝 입혀주시면 색이 나와요. 자, 이렇게 나왔네요. 제가 한번 돌려서 볼게요. 화면을 터치하시면 확대해서 보시면 훨씬 보기가 편하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것은 캔버스 액자입니다. 자, 이렇게 된 액자. 캡처하셔서 하셔도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스승에 대해서, 스승의, 마스킹 테이프가 붙였는데 떨어져 있어. 스승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따뜻한 가르침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가르침. 자, 역시 매직으로 한번 이렇게 써볼까요? 가운데. 자, 이렇게 두껍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글씨가 리듬감 있게 예뻐요. 따짜를 쓴다고 했는데 뜻자를 썼어요. 여기 앞에다가 따짜를 써야겠어요. 제가 말을 하다 보면 꼭 이런 실수를. 자, 이응 쓰기가 힘들어요. 이게 약간 천 같아서 그래서 네모 이응으로 썼습니다. 따뜻한 가르침. 여기도 이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두껍게, 가늘게. 자, 리을은 한 번에 쓰셔야 돼요. 끊어지면 예쁘지 않아요. 따뜻한 가르침. 자, 이게 뾰족 나온 것은 이렇게 색을 칠해보시고. 따뜻한 가르침 감사드립니다. 글씨가 예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히려 예쁘지 않은 게, 더 자연스럽다고 해야 되나? 만약에 이 글씨체가, 아니, 여기에 쓰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면 연필선으로 한번 선을 내셔서 그 위에다 매직으로 쓰시면 돼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 좀 두껍게 볼까요? 이렇게. 좀 강조를 하면 좋겠죠. 그리고 자기가, 이름을 쓰면 좋겠죠. 여기다가, 윤샘다락방. 자기 이름이 철수다 하면 철수를 쓰면 되겠죠? 윤샘다락방. 이렇게 한 번에. 써주셔야 매끄럽게 됩니다. 자, 여기에는 또 뭘로 한번 꾸며볼까요? 풍선을 한번 해볼까요? 풍선? 자, 이건 색연필이고요. 이렇게 간단한 하트를 해도 괜찮았겠군요. 저는 풍선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하트를 그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트. 간단하니.
자, 풍선도 한쪽은 좀더 진하게. 꼭 다 진하게 하실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파랑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저기 하는 것보다는 여기는 그냥 모아서 한번 색을 칠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풍선 연두색도 하나 들어갈까요? 이쪽에 예, 여기 마스킹 테이프는 아무래도 꽃 장식이 필요할 것 같아서 꽃 그림이 있는 마스킹 테이프를 골라서 붙였습니다. 좀 화려한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여기가 좀 뭔가 노란색이 하나 들어가야 될 것 같군요. 자, 노란색 하나 더. 자, 잘 보이신가요? 제가 지금 생각 없이 막 그리다가 이런 식으로 노란색이 너무 튀지 않는다 하시면 주황색으로 살짝 명암을 잡아서 형체를 내주시면 좋겠어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아서 스승의 은혜에 축하를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뭔가 이렇게 좀 고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됐네요. 근데 좀 약간 밋밋한 생각이 들긴 하군요. 자, 그렇다면 여기 하트를 되게 제가 좋아하는 하트를 한번 오 매직으로 하니까 살아났어요. 살아나는데요. 역시 빨강색이 하나씩 들어가야 예쁘군요. 이 빈 공간에 하나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많이 하면 좀 요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글씨에다가 좀 더 꾸며볼게요. 여기 위에 선 하나씩만 이렇게 덧대면 좀 글씨가 생동감 있게 보여요. 자, 제가 잘 하는 기법이죠. 훨씬 좀 움직이면서 더 고마워하는 듯한 느낌이 살아나죠. 자, 이런 식으로. 오! 묻었어요. 매직이 안 말라가지고 여기 막 묻었네.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따뜻한 가르침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늘 사랑으로 이것도 한번 꾸며볼까요? 여기 자, 보이신가요? 여기도 한번 꾸며보도록 할게요. 그 또 이게 갑자기 생각나는 문구가 떠올랐어요. 바람개비가 돌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달리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든지 만들어서 나아가래요. 그러면 무언가가 일어난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바람개비가 돌지 않는 것처럼 나아가야 바람개비가 바람에 의해서 돌아가죠. 우리도 뭔가를 항상 이렇게 만들어서 꾸며서 나가는 그런 하루가 하루하루들이 쌓여서 우리의 일생이 되겠죠. 라이프. 자, 여기도 빨간색으로 한번 하트를 해볼게요. 약간 밋밋해서요. 이게 금방 마르지 않으니까 손에 묻네요. 여러분들은 조심해서 혹시 만드시면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캔버스 액자에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늘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렇게 오늘 두 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윤쌤 다락방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